지금까지 우리 박영호 목사님이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의 사회 사적 여러 가지 팩트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열어보이면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줬습니다. 아마 이것을 읽었던 분이나 몇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고 계셨어요. 미리 사전 질문을 제가 받아보니까 아마 이게 해석학적인 이제 관점이라고 보여지는데, 박 목사님이 하셨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당대의 사회사적 접근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 1세기에 있었던 그 시대적 정황 속에 우리를 초대하니까 너무나 좋은 배움의 시간인데, 문제는 그런 것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겠는가? 아마 답은 맨 마지막에 겸손의 해석학 속에 사회적 팩트, 사회적 팩트, 그 다음에 사랑의 해석학 속에 나타나는 교회의 본질, 또 2000년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교회의 본질, 이두 가지를 같이 잘 이렇게 합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마 읽었던 분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이두 가지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한 것 중에 이런 이제 대목이 이제 질문하신 분 중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 저서를 통해 목사님께서는 본문의 배경에 관해 엘리트 중심의 문헌 외에 더 많은 자료들을 주목하게끔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from above라고 하는 소위 엘리트 중심의 해석 또는 교리주의 중심의 해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석을 받아왔는데, from below,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 일상적 삶에서 나타난 자료들을 예, 더 확대해 보는 것, 또 해석학적인 눈조차도 계시적 눈과 그 다음에 from below, 사회 현실 속에서의 성서 해석을 하는 이것이 같이 만나면 참 좋은 건데, 어느 순간에 충돌하고 갭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한편 늘 새로운 문헌 연구가 고대 고분의 유물 마냥 출토되어 나올 때마다 되려 걱정되고 의문을 갖게도 됩니다. 과거 일부 전문 연구에 기대어 디테일을 과하게 시도했다가 잘못된 해석을 전하는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회 계층이 당대에 가난한 자들이 많았다,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두 번째 컨센서스가 나올 때는 아니다, 다양한 계층이 이 교회, 1세기 교회에 많았다, 그렇게 참여했다. 근데 다시 이것이 뒤집어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됐을 때그 발견된 당시 학자들의 얘기들을 인용해 가지고 목회자들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10년, 20년 후에는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위험성이 발견되니까 여기에서 이 목회하는, 설교하는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게 잘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을 너무 확대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게 아마 카타콤 얘기도 동시에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압력이나 핍박이 정말 없었느냐, 아주 희소적이냐, 아니면 사회적 압력이나 핍박만이 많이 되어졌느냐, 이런 점들을 얘기를 할때또 다른 자료가 한두 가지 나오면 또 바뀌어지는 것. 그게 교회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1세기까지를 접근하는 그런 방법과, 또 하나는 1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전체 역사를 다시 재해석하는 방법에 충돌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박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한 가지 이제 그런 질문들이 제게도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 from below 해석학과 from above 해석학의 충돌이 될 때, 아까 겸손의 해석학과 사랑의 해석이 충돌이 될때
우리 박 목사님은 관점을 어떤 관점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해석학적 문제로 맨 마지막을 다루셨는데 그 점을 통해서 우리 좀 섬세한 앞부분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THM 2학기 때인가 3학기 때인가 우리 김철 목사님한테 신약 해석학 공부한 게 아직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로 남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겸손의 해석학을 포함한 모든 역사적 연구의 가장 중요한 미덕은 언제든지 모른다라고 할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은 모른다.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뭉뚱그려서 아는 것처럼 말했고 과장해서 했는데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설교에 가져갈 다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최소한 우리가 뭘 확실히 알고 뭘 모른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사회계층 문제가 가난한 사람이었다가 그 위에였다가 다시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냥 뒤집어진 게 아니고 아주 단선적인 발전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게 이 문제는 1900, 2000년 가까이 전혀 진전이 거의 없다가 1970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한 거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한 연구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가난한 사람이었다가 부자였다가 다시 돌아갔다 쉽게 말하면 그렇지만 조금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이해의 진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완전한 지식은 없죠. 인간의 지식이야. 예를 들면 우리가 계란이 몸에 좋은가? 한때 그랬어요. 계란이 남편을 죽이고 싶으면 매일 계란 하나씩 먹이라. 불과 한 20년 전에 그러다가 이제 계란이 몸에 좋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지식은 다 제한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계란 모른다. 이렇게 할 거냐. 주어진 사회에서 지금 우리의 지식 안에서 이제 괜찮다 몸에 좋다 그러면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10년 후에 아 이게 또 보니 또안 좋더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카타콤하고 이 박해 문제는 저는 아주 뭐 이거는 뭐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희열합니다. 특별히 120년경인가요? 비두니아의 그 총독으로 갔던 플리니와 트라잔 황제의 편지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총독의 질문에 황제가 하는 말이 이게 문제가 불거져서 심각해지면 고집이 너무 센 사람들은 버려라. 그러나 기독교인들하고 일하고 쫓아다니면서 벌하시는 말은 총독 플리니가 이것도 버려야 될것 같은데요. 좀 이상한 사람들인데 하니까 총독 이 황제가 그 말은 그 질문에 있었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법령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전례가 없었고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심각하다 물어보는데. 제국에 다 퍼졌습니다. 황제가 문제가 되면 심각하면 벌하지만 기독교인이라는 이 이름으로 추적하고 쫓아다니고 벌하지는 말라는 말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예, 그거를 포함한 박해가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희박했다는 것은 거의 분명하고요. 우리가 질문해야 될건 어떤 건가 하면 그렇다면 왜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많은 초기 기독교 문헌에 박해가 아주 이 프리블런트 했던 것처럼 나오는가 하는 질문. 거기에 있는 수사적 의도는 뭔가? 어떤 그게 기독교 안의 정체성에 어떤 질문을 하는가라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박해 부분은 제가 그래서 예. 이제 예. 말씀하시죠. 예. 우리 저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우리 박영호 목사님한테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이따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보려고 하는 입장은 조금 이런 건데,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위에서부터는 정치적 박해, 그다음에 수평적으로 사회적 인식에서 오는 박해, 이것에 대해서 옆으로의 박해가 줄을 이루었고, 수직적으로 정치적 박해는 부분적이었고, 그다음에 간헐적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아직 제도화적 그 법령에 의해서 집행되지 않았다. 그 점에 있어서 상당히 공감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다갈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수평적 박해 속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 그룹들, 또 바리새인 그룹들, 그리고는 자기네들이 실권이 없었으니까 빌라도에게까지 이것을 요청하면서 결국 예수의 죽음이 종교적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죽음으로 끝난다는 게 굉장한 시사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고통을 받을 때 당대의 사회적 압력만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순교야 정말 종교적 의미에 있어서 바뀌었지만 첫 사도였던 야고보만 가도 이것은 헤롯 왕에 의한, 거기 보면 칼에 참수로 당한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이 자체가 벌써 정치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색채가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바울이 그가 고난의 목록을 쭉 쓸 때 동족에게 받은 것, 이방인들에게 받은 것, 그러면서 옥에 갇힌 것을 얘기를 했을 때 그 전체가 흘러가는 흐름들은 결정적으로 다 정치적인 틀의 속에 포함되어 있을 때 단순하게 수평적 압력에 의한 것만에 의한 것이다. 다만 로마 제국의 직접적인 박해는 조금 여유를 두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맞습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걸 너무 수평과 수직을 나는 분리하지 않는 게 이 핍박을 이해할 때 좋은 하나의 접근 방법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감사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결국에는 사회적 압력의 외피가 정치를 도구로 해서 발현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잡아놔서 이게 정말 정치적으로 시리어스한 문제였으면 제자들도 체포가 되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놔두잖아요.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소란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사회적 소란이 됐을 때 정치가 개입하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 뒤에 사람은 이그나티우스 2세기까지만 이그나티우스의 체포와 처형 때도 그 주위 사람도 놔둔다고요. 정치적인 텐션이고 그룹이었으면 발본 세건 일망타진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정치적인 동기가 없는 건 아닌데 사회적 동기가 훨씬 더 강했고,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그런 이제 질문이 있으셔서 대답하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해라,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을 어떤 일각에서는 정치적 탄압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우리 이웃들이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권력의 틀을 갖고 다시 내려오는, 지금하고 이 구도는 핍박은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비슷한 구도를 갖고 있고, 우리의 이미 전의에 제가 이제 우리가 비평적이어야 된다는 게 선의에 내 우리가 갖는 선의에 대해서 비평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사실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사고 자체가 정치 과잉이에요. 유대인들도 정치적 메시아, 왕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한국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너무 정치 과잉이고 모든 걸 정치로 해석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 사회의 긴장과 텐션도 저는 이 소셜 텐션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셜 텐션이 정치의 외피를 입고 다가오는 것일 뿐이죠. 그런 점을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럴 텐데, 나는 모든 정치적인 권력자들이 사회적인 압력을 가할 때 그거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예, 맞습니다. 그게 모든 정치 권력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에 사회적 압력을 받는 게 사실인데 그걸 정치 지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틀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이고 수평적인 압력과 수직적인 압력이 너무 빨리 그것을 떼어놓지 말라는 거죠. 분명히 과정은 있어요. 과정상에 1단계, 2단계는 있지만 마지막에 힘을 가하는 마지막 힘은 정치적 권력자고 정치적 전략이고 정치적 계략이 항상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모든 그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도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인 계략들,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한 교회, 교회됨의 본래적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수평과 수직을 묶어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네, 그 저도 포괄적으로는 동의하는데 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여기 시대상 문제를 생각하는 게 너무 한국 기독교가 정권하고 싸우든지 정권에 잘 보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마음에 드는 좋은 둘 다 위험한 거지. 선출해서 세상을 바꾸자 뭐 이런 게 너무 정치적으로 과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부분은 좀 분리시켜서 조금 정치와 거리를 유지하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예. 여기 올라온 질문을 조금 예. 대답할까요? 예. 저 질문 올렸나요? 저 정 목사님? 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자료의 문제인데 예, 자료의 문제 말씀드릴게요. 자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보면 묻는 자료. 그러니까 크게 보면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겠죠. 2차 자료는 우리가 접근한 현대학자들이 쓴 글이고요. 1차 자료는 그 세계에서 1세기나 뭐 BC, AD 몇 세기 사이에 나온 자료일 수 있겠고 2차 자료의 퀄리티를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논의가 바뀌는 경우는 잘 없는데 김지철 목사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뉴 컨센서스가 올드 컨센서스와 뉴 컨센서스 다시 뒤집어지는 게 있어서 이게 어떡하냐. 근데 꽤 그런 책이 많아요. 예를 들면 IVP 제가 출판사에서 이야기했는데 1980년대에 나온 예를 들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하게도 마옵시고 자문을 갖고 그리스도인의 그 사회 경제적 태도를 갖고 쓴 책인데요. 이건 완전히 그 뉴 컨센서스 안에서 쓴 책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21세기에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있다 번역되다 보니까 유행이 쭉 있다가 유행이 완전히 지나가서 옛날 다 책을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번역하는 사람이나 혹은 소개해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감각이 조금 있으면 이 시대에 안 맞는 부분은 조금 안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2차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공부를 계속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내외 전문가들의 소개를 받을 필요가 있고 3번 질문에 이제 사회사적 일기에 대한 입문서와 고수 뭐 요즘에 이제 책들을 말씀하시는데 제 이 책하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웨인 믹스 1세기 교회와 뭐 도시문화인가 하는 그 책이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영어로 보면 그 책 25주년 기념판 After First Urban Christian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상세한 After the First Urban Christians입니다. 상세한 바이오그래피가 비블리오그래피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책 되겠고요. 또 이제 김판인 교수님이 번역하신 스테그만 형제의 책 초기 교회 사회상 가는 책이 있는데 독일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은 사실은 조금 밀도나 연구 역량 면에 조금 떨어지는 책이다. 읽으신 분들도 평가들이 그래요. 조금 이렇게 좀 느슨하다는 평가를 많이 해서 많이 권하지는 않고요. 한글로 된 책들이 좀 많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웨인 믹스 책을 이렇게 보시면 사회사적 읽기에 대한 계략적인 안내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세례 입교에 대한 정보가 1세기 교회 제가 여기서 다룬 거는 이제 1세기 중에서도 바울의 기독교였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우리가 구체적인 리터지 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뭐 성찬과 세례, 디다케를 포함한 많은 자료들은 2세기 이후의 자료, 1세기 아주 말이나 2세기 이후의 자료들이기 때문에 자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면 세례나 성찬이 바울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었던 건 사실이었고 저도 교회가 세례와 성찬 중심으로 모였던 건 사실인데 그러나 제가 이 책에서 썼던 부분들은 그게 하나의 구조가 될 때 하나의 제도가 될 때는 바울은 그것으로부터 좀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도 예수님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는가? 안식일과 안식에 담긴 의미를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의 안식일은 인스티튜션이 되었을 때, 제도를 유지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심지어 사람을 억압하는 제도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유지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비슷한 해석하기 바울에게 있지 않았는가. 세례와 성찬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지만 일단 제도화 됐을 때에 그거는 예를 들면 예수님도 성전에 제사를 드리다가 그 놔두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화해하고 와서 해라 라는 건 똑같아요. 제사보다 화해가 중요하다. 바울도 너희들 이거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가 얘가 좀 싸울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세례를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했던 게 바울의 분명한 신학적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금 우리 세례 성찬에 대한 조금 얘기를 제가 하고 우리 저박 목사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저는 이 세례와 성찬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굉장히 초기부터 실제적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실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초대교회가 유대교하고 달리 소위 속죄 전승의 동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속죄 전통을 순식간에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으로 동물로 제사 드리는 것을 단번에 드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할 근거를 초대교회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설명할 근거는 뭐밖에 없느냐면 두 가지 근건데,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는 성찬이고 그것이 하나는 세례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에도 세례 받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으로 세례 전통을 얘기를 하고,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보다는 더 제의적 전통이 가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잡히시던 밤에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성찬에 자기가 이어받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이것은 다 동물 제사를 극복하는, 그래서 더 이상 동물 제사가 없다. 단번에 드린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의 끊임없는 바울의 수식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이 세례적 전통의 틀을 저는 굉장히 앞부분부터 했어야 이 동물의 피의 제사를 극복하는 그들의 신앙적 내용들을 설명할 수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내가 세례를 누구한테 다 많이 주지 않았다, 이것은 아마 교회 공동체 분파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세례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고 하는, 요것도 그 분파적 맥락 속에서 얘기한 것이지 세례를 저하시키려고 가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저 입장은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부터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강조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였을 거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맞습니다. 성전 제사를 대체하는 그 대체가 언제 일어났는가, 어떤 폭으로 일어났는가, 저 이제 뭐 중요성, 신학적 중요성에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봐도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잖아요.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고 성전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고, 생각보다 성전의 탯줄을 끊지 않고 계속 가다가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뭔가 일어나는 이 예루살렘의 중심성이 완전히 포기되지 않고, 물론 바울은 좀더 많이 포기했고, 야고보는 좀더 오래 붙잡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성전의 탯줄을 완전히 끊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은 AD 70년이라고 봅니다. 그 안에는 같이 가는 거죠. 세례와 성찬, 이게 진짜 우리 구원의 핵심이다. 아니, 성전 제사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고 너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어프로브 받아 와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한동안 같이 가는. 그게 이제 AD 70년까지 됐고, AD 70년에서 여기 같이 가다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자 세례와 성찬에 본래 교수님 목사님 말씀대로 아주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직후부터, 저는 뭐 바로 후에 성찬을 시작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직후부터 시작했던 그 소중한 전례의 가능성이 재조명되면서 마가복음 때 와서 훨씬 더 중요한 이제 교회 기둥으로 섰고, 그 세례와 성찬을 교회 기둥으로 세운 마가의 전성이 사실은 교회의 핵심적인 전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흘러내려왔고, 그 전성에 가장 충실한 전통이 로마 가톨릭 전통이고, 따지자면 개신교는 그것보다는 조금 약하게 좀 더 바울 전통에 좀 가까운 모양을 가지고 있고, 대략 그런 구도. 성전의 멸망하고 그게 깊은 파괴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도 예. 공감을 하고, 지금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게 적절한 해석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한 가지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파는 이 박해를 종교 유대인들에게 안 받고, 그 다음에 거기를 떠났던 헬라파 중심의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게 바로 이 성전 제사 전통을 훨씬 빨리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바울 중심으로 빨리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또 다른 신학적 전통을 너희들은 고수하고 있구나. 그게 유대인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별명을 갖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 이전에 스데반의 설교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지 않으신다라고 했던 게 스데반의 순교의 핵심적인 그 엔타이 템플 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하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저 질문이 올라온 게 있나요, 정선희 목사님? 네, 지금 저희 채팅방에 보시면 질문이 하나 아. 올라와 있는데요. 연결된 질문일 것 같습니다. 박용호 목사님 보고 계실까요? 예. 네. 그 히브리서의 1세기 말에 히브리서 신학이 성전 제사를 나름대로 대체했는데, 바울은 성전 제사를 완전히 끊겨진 상태에서 신학을 하진 않았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것이 이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볼 때에, 상당히 사실은 이제 이미 사실은 이제 김 목사님 말씀 이제 많이 동의하는데, 그 초대교회 때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라 그랬잖아요. 기둥같이. 그것도 아마도 왜 하필 그냥 중요한 지도자다라고 하지 않고 기둥이라고 했는가 할 때에, 성전의 기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피지컬한 성전을 대신하는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했을 때그 사람 세 사도가 성전의 기둥 같은 기둥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바울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의 공동체도 성전을 대체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 바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적으로 성전 제사가 없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종교의 기틀을 마련했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각 사람이 분별하는 거죠. 이제 성전 제사는 사실은 성전이라고 하는 이큰 구조에 붙어 있어야 이제 이게 구원이 보장되는 거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성전에서 매일 드려지는 그 제사의 시스템에 내가 붙어 있어서 그 덕에 내가 구원 백성이 되는 그런, 그 자의 구원론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바울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그 합리적 예배, 소위 이제 철학적 전통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요. 사실은 성전 제사는 농업 목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목축하고 양이라도 있어야 이게 제대로 성전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라고 했을 때는 이미 농업 목축의 세계화는 끊고 도시형 종교, 그러니까 고린도든 에베소든 이런 도시를 살아가든, 그리고 그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하고는 별 관련이 없고 당시의 퍼블릭 종교들, 제사드리는 퍼블릭 종교에서 떨어져 나온, 그러나 이것이 제사가 담당하던 종교적 기능을 여전히 우리의 헌신, 우리의 분별력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점에서 이게 이제 바울의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탈유대교, 탈성전이기도 하지만 어떤 농업과 목축을 기반으로 한 지주형 종교에서 도시 소상공인들의 종교로 발돋움하는, 사회 경제적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중심 이동이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건 약간 뭐 부수적인 건데, 저도 우리 박영호 목사님이 저보다는 훨씬 1세기의 사회사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 고린도 교회는 그 헌금하는 것,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한 것과 마케도니아 교회의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은 이 헌금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도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소위 사랑의 가부장제, 그것이 아니라 일종의 서로 공유하고 서로 돕는 그런 삶의 자리로 마케도니아 교회는 더 성숙해 있지 않았는가, 그 표현을 하는데 혹시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미 그 빌립보 교회보다 앞서 있었던 교회이니까 바울이 그때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소위 말하는 이중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도 증거하면서 그다음에 천막지기를 통해서 자기 먹을 거 마실 것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런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 그 시대적 정황 속에서 자기가 자기 먹을 것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직접 도움을 받는 그런 헌금적 요소, 그런 요소들을 배제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하게 될 쯤에는 오히려 복음 증거에 더 전념하면서 이 수고한 자가 그 속에서 받은 자에게 먹을 것을 받는 것도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변화된 것은 또한 면의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박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런 부분은?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착안해서 보는 거는, 사실은 이제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돈을 주려고 했는데 바울이 안 받으려고 해서 그게 스캔들이 되는, 그게 문제가 되는, 고린도 전서에서는 너가 당신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으니까, 베드로는 받는데 당신은 자격이 없으니까 안 받는 게 아니냐 하는 공격을 받았고, 거기서 충분히 해명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린도 후서 가니까 다른 데서 오는 헌금은 받고 우리 헌금은 안 받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우리를 굉장히 이제 멀게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공격을 받으면서도 바울이 끝까지 안 받았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고, 그런데 이제 똑같이 돈을 안 받는 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주 공격의 대상이 됐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내가 여러분 가운데 거할 때에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 이 돈을 안 받은 게 자랑이 되는, 그죠? 일하는 게. 그런 점이 경제적 형편도 달랐고 교회의 포메이션 스트럭처도 달랐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개인적으로 돈을 주려고 했고,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 바울이 그 밑에 들어가서 어떤 클라이언트, 수하가 될수 있는 그런 문화적 틀이라는 게더 강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하여튼 저도 그 열려진 질문을 갖고 더 성경을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 분 질문할 것 없으면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질문 같아서 박영호 목사님에게 대신 질문을 해보는데, 김 목사님 지금 고린도전서 CB에서 강의 하시나요? 녹화를 네번 했어요. 이제 10월 예. 달부터 강의가 나오는데, 10월달부터. 예, 저는 뭐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이고 또 그것이 갖고 있는 상황성에 대한 강조는 많이 못하고, 그것도 제 성향이 그렇고, 왜냐하면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가장 역사적인 관심을 가진 누가문서도 예수님의 사건과 당대의 황제들의 연호를 연결을 했잖아요.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역사적 예수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에 대한 관심이 더 컸기 때문에 항상 역사와 신앙은 함께 가긴 하지만 어쩌면 더 많은 부분을 공동체에서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더 그런 이 역사적 질문에 대한 더 많은 자잘한 문제 제기보다는 거기에 나타난 계시적 복음의 내용에 대한 깨달음이 더 중요한 거다. 그게 이제 늘 저는 그래서 약간 조직신학적인 이 입장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고린도전서도 그 시대의 문제와 오늘의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데 네번 녹화하고 그 10월 초부터 성서 학당으로 나가게 될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 특별히 가정교회가 요새 나타나는 한국의 가정교회, 또 미국의 가정교회. 저는 그거 다저 뒤로 빼고 지금 가정교회 문제나 뭐 좋은 점이나 이런 거다 뒤로 빼고 성경 자체에서 말하는 가정교회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마음에 읽을 때 약간 이거 섭섭하게 읽었던 게 뭐냐면 가정교회라는 말을 제일 처음부터 박영호 목사님은 약간 부정적인 암시를 주면서 계속 이걸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카타 오이콘이라고 하는 이말 속에 양쪽에 저이그 앞에 그저저 정관사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그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 카타 오이콘, 오이코스죠. 그러니까 집에 이게 N으로 돼 있지 않고 왜 카타로 돼 있느냐? 그 카타도 아내라고 하는 뜻, 무슨 대한다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점을 당대의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부정적 맥락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하다 보니까 가정교회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금기시되어야 할 언어처럼 이 흐름이 쓰여져 있어서 근데 저 자신이 성경을 볼때 굉장히 뉴트럴한 언어이면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언어로 확대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거는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한 그 집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6장에 나타나는 것이나,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것, 그 다음에 빌레몬서에서 나타나는 것, 그런 것들을 저는 바울이 부정적인 뜻을 담고 썼다고 보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가정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명백한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넘쳐났을 때뭐 다른 그 장소도 빌릴 수 있고, 때로는 이런 일반 평야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러나 기초적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1세기, 2세기 공식적인 교회당이 세워질 때까지는 지속되었던 중요한 터전이 아니었을까? 근데 왜 이것을 부정적인 느낌으로 먼저 얘기를 하니까, 그럼 가정교회는 이게 초대교회의 진짜 모습이 아닌가라는 물음을 하게 돼 있어서, 그건 제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의 하나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박 목사님 더 자세하게 설명 좀해 주시고, 요새 나타나는 가정교회 때문에 자꾸만 이걸 거꾸로 역추적해 가지고 부정과 긍정으로 나누는데 그것은 다 제쳐놓고 성경적 1세기로만 접근해 들어갈 때 부정성과 긍정성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제 논문 티도 교수님이 한스 조셉 클라우크 교수님인데 아, 예. 그분이
1983년인가 쓴 하우스 키르의 운트 하우스 게마인데라고 하는 작은 책이 사실은 세계 신학계에 가정교회론을 열었어요. 열었던 분이고, 그 책과 함께 웨인믹스의 제자 마이클 화이트가 Building God's House in the Roman Empire, 로마 제국에서의 하나님의 집 짓기라고 하는 두꺼운 굉장히 좋은 자료인데 비슷하게 나왔어요. 80년대 초반에. 이 책은 고고학적으로 이제 교회를 지은 게다 가정에서 다 모였다라고 화이트의 책이 이야기했고, 이 공동체의 특성이 가정교회론, 가정교회다. 초기 교회 자리는 가정이다라고 아주 유명한 그 인트로 첫 문장을 쓰시면서 클라우 교수님이 그걸 썼는데, 제가 이제 가정교회를 반대하는 논문을 쓸때 사실은 교수님의 제 지도 교수님의 주장에 정면으로 노하는 논문을 쓴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 위험하다. 저를 확인하냐 그랬는데, 그 저를 그러니까 제가 디펜스 할때 교수님이 앞으로 너의 관점이 메인스트림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시작하신 분인데 설득을 당하신 거죠, 저한테.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이거 말하자면 굉장히 긴데, 사실은 가정교회라기보다는 주택교회라고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이게 교회 지금 있는 홈처치가 게 하우스 그렇죠. 처치죠. 하우스 하우스 처치니까 이게 처치, 홈. 가정교회라고 하는 말보다는 주택교회라고 하는 게 맞고, 주택이라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공간과 가정이라는 사회적 단위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주택이라는 공간에서 모인 것은 맞는데, 그것도 많이 흔들려요. 아담스 같은 학자는 주택뿐 아니라 적어도 5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제3의 공간도 많았다라고 해서 그쪽 공간적인 부분도 흔들리고,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주로 관점을 주로 갖는 것은 어떤 주택에서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느냐라고 했을 때에 오이코스에서의 행동하고 기대되는 행동하고 에클레시아에서 기대되는 행동 자체가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에 대한 강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교회,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하나의 오이코스 안에 에클레시아라는 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게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건데, 누구 개인의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해서 저는 굳이 N을 안 쓰고 카타를 쓴것 같아요. 굳이 네번다한 번도 카타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문제는 앞부분에 정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카타 오이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두 가지를 어떻든 바울이 이걸 연결하려고 애를 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만 뒤로 나오고 앞부분에 카타 오이콘이 나오면 지금 저는 박용호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이게 앞에 관사가 나오고 중간에 카타 오이콘이 나온다고, 그리고 에클레시아가 나온다고. 그럴 예, 때 그거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모였다는 뜻이거든. 예, 지속성은 뭐 맞습니다. 지속성은 맞는데 바울이 일부러 피한 워딩이 있고, 그게 이제 회당도요. 회당이 아니라 집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 게, 회당도 가정 회당이 많았어요. 그리고 네 가지가 오버랩되거든요. 철학 학파들도 가정에서 많았어요. 그런데 회당하고 에클레시아를 비교해 보면, 회당은 모이는 게 스판스, 페이트론이나 혹은 가부장의 권위가 굉장히 강하게 유지되는 그런 형태를 취했다면, 바울은 그런 것과 굉장히 많이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던, 실제로 어떤 집안에 들어가면 남자인 가장이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그런 구도하고, 자 갈라디아 3장 28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자주인이나 하나다라는 거 하고, 이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이게 조화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게 얼마만큼 힘든가 하는 게 나타난 게, 예를 들면 고린도에서의 성찬에서의 문제. 집에서 먹는 식으로 먹으면요, 당시에 그 주인들은 자기들 먹고 남은 거 그냥 야 너희들 먹어라, 너희들한테는 당연히 그랬겠죠. 그리고 그게 하나가 고린도서 11장이고, 또 하나가 빌레몬서죠. 바울이 노예 해방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이 뭔가라고 충분한 본인의 복음의 중심을 가졌을 때에 빌레몬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빌레몬의 집에 보내서 다시 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그죠?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로 둘 자라. 종이 아닌 형제로 둘 자라. 이 종됨은 에클레시아의 문법이거든요. 맞아요. 에코스 그러니까 문법이거든요. 우리 이제 박영호 목사님이 나는 이 학문적 정밀성과 또 거꾸로 박 목사님이 거꾸로 이 카타 오이콘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긍정성을 좀더 이렇게 다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 제가 그래서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아니 이 그게 아니고 부분은 너무 빨리 가정교회를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전통적 사고나 또 성경의 사고를 너무 한쪽으로만 보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 부분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염려해서 그러는 거죠. 근데 제 생각은 너무 과도하게 아니, 가정교회론이 과도해서 너무 과도하게 오늘날의 강조 과도하게 묻는 따로 성경의 있는데. 맥락에 떨어져서 너무 과도하게 현대적 이미지로 강조가 되었고 심지어 그뭐 휴스턴에 있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정교회 이거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야말로 신약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뜻인 이 교회를 하다가 교회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다가 하는 거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이게 the 맞아요. only Bible, biblical church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거꾸로 돼요. 하우스 처치 개념으로 아니라 요새 홈 처치 개념으로 그것을 확대해서 그렇죠. 확대해서 그런데 이 하우스 처치라고 갖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꽤 있거든요. 그 점을 근데 제가 놓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저는 그래 아까 인스티튜션 이야기했죠. 안식일 이야기도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든 제도는 상대화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특히 교회의 형태는 가정으로 모이는 교회의 형태는 하나의 형태일 뿐이다. 침례교도 하나의 형태고 장로교도 하나의 형태고 로마 가톨릭도 하나의 형태다. 로마 가톨릭들이 이게 진짜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다라고 하는 거하고 가정교회 하는 사람들이 이 형태가 진짜 성경적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둘 다가 오류예요. 저는 성경적 형태의 교회 조직은 성경적 교회 조직 형태는 없다. 장로교도 성경적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이 아닌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서로를 상대화해야 다른 교회와의 연합, 다른 스타일의 교회, 가정교회 하는 사람들은요. 옮겨도 이사를 가도 가정교회 하는 교회만 가라. 거기가 진짜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아픈 거죠. 이거는 진짜 심각한 교회론적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하는 사람들은 신약 교회라 그러는데 신약 교회라는 말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구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나오는 전체 하나님의 뜻을 아우르는 교회가 돼야지 구약에 나오는 공동체도 중요하거든요. 신약 교회를 따른다. 이게 침례교적 특성입니다. 침례교는 이게 구약보다 신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약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특성을 모르고 장로교 목사들이 그냥 막 쓰면서 실제로 가정교회론을 들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교회가 깨어져 보여. 침례교 전통 속에서 가정교회를 하다 보니까 아마 박영호 목사님은 그런 폐해 상황을 많이 본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그 거꾸로 우리 장로교 교회 전통들이 조금 가정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룹을 더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꾸로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게 교회 전체다 그게 아니라 교회가 갖고 있는 한 양상으로서의 그런 틀의 좋은 점을 확대하고 지금 말씀한 부정적인 측면,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은 그건 또 별도로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두 가지를 동시에 간직했으면 좋겠다 그런 가정교회 뜻입니다. 문제 감사합니다. 사실 저 오늘과 같은 이런 1세기의 이 사회사적 이런 그 공부는 이건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건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래서 세컨더리 도큐멘트보다는 1차 자료에 대해서 더 명백해야 되고, 이제 종종 이제 문제는 1차 자료와 성경 자료가 충돌을 할 때, 보통 학자들은 1차 자료를 더 우선시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 자료를 더 우선적으로 하려고 해서 이게 가끔 충돌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오늘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맨 마지막에 박영호 목사님이 겸손의 해석학, 우리가 몰랐던 사회사적, 문화사적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그걸 어떻게 받아야 될까 하는 겸손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의 교회사 속에서 진행되어 왔던 우리의 교회적 전통, 이두 가지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이게 합해서 오히려 다이나믹을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의 성서 해석의 과제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박영호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 마무리하는 말씀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끝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김진우 목사님도 좋은 조언 많이 주셔서 이렇게 토론이 핫하게 돼서 저는 많이 배웁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아까 그 질문 가운데에 이렇게 유물 마냥 출토되어 나올 때마다 걱정되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게 뭐 인간의 지식은 업데이트 되는 게 가능, 뭐 당연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긴 역사 가운데서 최근 수십 년, 한 7, 80년대 이후로 많은 자료들과 발전이 정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만합니다. 이거 흐름을 아셔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대략 흐름을 아셔야 어떤 책을 보면 이게 대충 어느 정도에 속하는 책이다 하는 걸 아실 수 있겠고요. 이제 그런 때가 있습니다. 뭐가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막 나고 그래가지고 할 때는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이게 센세이셔널한 장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한 십몇 년 됐나요? 어디 뭐 예수님의 예수의 부인, 예수는 결혼했다라고 한 그런 문서 갖고 나왔다 그래가지고요. 여자였던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 교수가 한명 그걸 아주 지지하는 글을 썼다가 나중에 아닌 걸로 밝혀져서 굉장히 창피를 당하고 이런 경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저는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적이든지 반기독교적이든지 여기서는 이런 말 해야 될것 같아요. 한겨레 신문이나 이런 데 가끔씩 종교에 대한 글을 쓰는 사람들 보면 정말 엉터리가 많습니다. 정말 엉터리가 많습니다. 기본 개념도 모르고 학자든 기자든, 기자들은 더 그렇고 너무너무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고 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도마복음을 열심히 이야기했던 그 김용옥인가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사실은 이제 근데 그런데 막 가잖아요. 근데 막그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도 가지고 그 사실 뭐 아주 초보적인 실수들이 많은 그런 것들인데 종교학 하는 사람들이 뭐 한겨레를 비롯한 진보 언론에 기고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갈래들을 우리가 좀잘 알기 위해서라도 좀 건강한 성경 이해에 기초한 역사적 연구는 우리가 좀 충분히 많이 접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토론의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오늘 저 귀한 강의 해주신 우리 박영호 목사님,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저 포항에서 함께 줌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데 마지막 우리 사무국장이신 정선희 목사님께서 광고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두 분의 학자들에 대해 대화의 향연에 정말 시간 가는지 몰랐는데요. 두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비록 노쇼가 많아가지고 아주 이렇게 적은 인원수가 모였지만 또 알차게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10월 북토크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